점은 좀 보러 다니세요? 아니요. 안 보러 다니세요? 네. 옛날에 많이 했죠. 옛날에 많이. 네. 우리처럼 이렇게 근접하신 분이라는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나는 바로 대신 할머니가 차고 들어오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신 할머니요? 대신 할머니라고 하면 이렇게 전보는 할머니. 전보는 할머니 대신 할머니라고 하시거든. 조상님이에요? 조상에서 오시죠.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빌던 분, 그리고 진짜로 차려놓고 점을 보시던 분. 들어보신 적은 없어요? 많죠. 마스크 한 번만 내려보세요. 엄마가 지금 뭐 모시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있어요. 지금 모시고 있어요? 세준 할머니? 지금 세조 모시고 계세요. 네. 신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고 대신부리라고 바로 들어오더라고. 근데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아, 제가 솔직히 우리 일반 사람들은 뭐 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전 지금은 솔직히 믿어요. 믿는데 많이 불신했었어요. 불신보다는 그냥 가볍게 생각했었어요. 언제 모셨는데 세조는? 제가 15년도 11월 달에요. 2015년도? 네. 11월 모시고 나서 괜찮습니까? 안 괜찮다 소리가 나와서.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안 모셔도 될 분을 모신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모셨어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제 저희 집이 불공이 좀 세고 뭐 옛날에 이렇게 많이 비신 할머니 계신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집에 제가 어디 가도 막 그런 얘기를 뭐 무속인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저기를 많이 신가물이라 그러죠. 맞아요, 그거.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뭐 일반 사람이다 보니까 애를 키우면서 솔직히 사는 이 길을 간다는 그런 거는 일반 사람들 생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길도 안 갈 수 있대서 안 가려고 모셨어요. 누가 모시려 해서. 근데 3대 할머니가 아니고 4대 할머니라더라고요. 모시고 나서 저는 솔직히 그분도 저희 조상인데 뭐 해양을 시켜드려야 되니 뭐 누가 4대 할머니를 모시나 뭐라 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은 제가 뭐 해양시켜드릴 그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또 제가 행동을 너무 욕심 부리고 사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벌전이라 그러죠. 그런 걸 이제 제가 아 벌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이런 하는 왜냐하면 제가 부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모시고 나서 하고 제 행동 제 마음대로 좀 안하무인하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벌전을 좀 많이 받았다는 이제 이쪽 계통의 말씀이 벌전을 받았다는 게 제가 이제는 그 길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냥 매일 기도해요. 그냥 할머니 얘기하듯이 내가 이제 불편하거나 뭐 좋거나 나쁘거나 떠나서 저는 매일 그냥 기도해요. 앉아서 할머니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꾸 제가 이제 이상하게 뭐 자꾸 일이 꼬이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진짜 첫 번째로 꼽자면은 세존 모시는 거, 단지 모시는 거, 특히 우리 아랫역에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지금 많죠. 많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마다 다 보는 게 다 다르시지만 저는 진짜로 그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시는 건 모신다 치자. 근데 만약에 그분이 잘못된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앉지 말아야 될 분이 앉으셨으면 그 치우는 것도 또 해양 이제 없애드리는 거 올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우리가 뭐든지 하는 거는 쉽지만은 치우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치우는 게 두 배, 세 배 힘들거든. 근데 엄마 같은 경우 아까 2015년도 말씀하셨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하다 보니까 나 그거라도 해서 내가 줄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을 잡았어. 그러니까
갈매 말씀 주신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약간 판단이 잘못됐다. 근데 무속인의 말만 듣고 이제 행동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래도 조금 괜찮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풍파가 그때부터 더 옵니다. 할머니 말씀 주시는 거예요. 더 오고 건강상 그때부터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 이 방송에 나가나요? 이거는 방송이에요. 아, 그럼 제가 그 누구 이름하고 이런 거 언급 안 합니다. 제가 사업을 했는데 안 좋아져서 제가 안 좋은 데 갔다 왔거든요. 그러고 두 번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그 이후로 풍파라는 풍파를 지금 다 맞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 대만 맞으면 될 거 있잖아요. 엄마가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몰매 맞고 있는 거야. 맞고 있고 엄마 스스로도 이게 무언가 잘못됐다. 이게 벌전이 있다고 지금 인지하시거든. 인지하시는데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봐. 크다고 보고 그것만 예쁘게 모신다고 해결이 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뭐 안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 거기다가 여기 할머니는 굉장히 높은 할머니 맞아. 맞는데 대신 뿌리라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우리 할머니 주시는 말씀은 신의 뿌리가 굉장히 강한 집이에요. 그러면 세존을 모셔갖고는 안 되지.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또 신을 모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안 좋은 기운을 이렇게 딱 받자 그러면 딸님한테 간다. 이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책은 딱 이거예요. 사실은 회향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퇴송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퇴송을 제대로 어디 가서 하시든 간에 제대로 잘 보내드리고 나야 엄마가 그때부터 잠을 자도 편하게 자고 하...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날라거든 지금. 그러니까 할머니는 도와주고 싶겠죠. 근데 할머니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할머니한테만 가가지고 할머니 도와주세요 뭐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해결이 날 것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살아온 세월을 보면은 어디 영화에 영화. 영화배우다 영화배우. 영화배우의 주인공이에요. 그 정도로 고생을 하고 사시고 잘도 살아봤고 이만큼도 지어봤고 내가 안 해본 거 없다 한다. 근데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걸로 인해서 무언가 꼬였다 뭐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사실 해. 근데 그 해준 사람하고도 원수졌어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의 힘이거든. 신의 힘인데 제대로 해놨으면은 원수가 지지겠습니까? 아니지. 무언가가 제가, 아니게 다 끊고 막 제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제가 아는 지인도 다 끊겼어요. 그러니까. 돈 부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크게 치는 게 지금 금전 건강이거든요. 금전 건강인데 일단은 원래 또 아플 사람도 아닌데 엄마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 보고 있는 나도 지금 아파. 우린 타기 때문에. 아이고. 시급한 거는 사실은 회양이다 회양. 회양을 하든 할머니가 또 이제 사실은 이거 우리가 판단 공판이라 하거든. 나는 우리 할머니 주시는 말씀이 올려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거 주시기는 하지만은 여기 할머니가 안 가신다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판단 공판을 지어봐야 돼. 열어봐야 된다. 근데 제가 생각도 해요. 저기 뭐야. 현실적으로는 회양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제가 모셔온 기간에 나는 이제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할머니한테 자손으로서 누르겠는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해줄 건 없지만 마음의 정성이나마 내가 드리자 싶어서 해야 되지만은 그냥 아 할머니 제가 더 잘 모시고 갈까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엄마의 욕심 같아. 그거는 엄마의 욕심 같아 진짜로. 엄마 욕심 같고 할머니는 이제, 자리가 안 편해. 불편하세요. 불편하시고 사실은 앉으실 분이 앉은 것도 아니고 근데 고고가 진짜 단지를 모시고 뭐 약간의 신의 도움을 받고 진짜 가고 싶으시다 하면 그것도 어느 분이 앉아야 되는지 공판도 받아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은 굉장히 높은 뭐 할머니라 하더라고요. 저희 집 사대보로 사대보 할머니인가 그렇다는데 아이고
결론은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딸도 이게 엄마가 갖고 있는 기운, 그리고 우리가 내리사랑 내리사랑 얘기하지요. 그러면 유전적인 요인이 다 있잖아. 엄마의 기운을 그대로 다 갖고 가는 게 딸이에요. 엄마 팔자 따라가는 게 딸이라고. 그러면 엄마가 안 좋은 거를 다 끊어놔야 그래도 이 어린 딸이 살아가는 게 좀 편하게 가지. 학교 다닙니까? 지금 올해 대학 시험 쳐요. 올해 쳐요. 재수예요. 그러니까 예술을 하거든요. 예술? 그래서 지 맘대로 안 된단 말이야. 딸내미도. 딸내미도 엄마가 버겁단다. 엄마가 키우기가. 애도 딸은 너무 어리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뭐 딸 가지고 왈가왈부 할 건 아니고 딸이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가고 방향을 가는 건 엄마가 빌어가는 것밖에 없어. 엄마가 똑바로 가시면 딸내미는 자연스럽게 똑바로 따라가. 근데 애는 지금 그냥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물기가 사실은 많다. 딸도 엄청나요. 많기 예. 때문에 겁나는 게 뭐냐면 이런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가 이제 어른이잖아요. 성인이 돼서. 지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데 혼자 다닐 수도 있는 거. 다니면 점을 보러 다닌다는 얘기야. 다니면은 어디 가면 어떤 사람은 신바다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막 그래. 얘 가지고. 근데 걔는 그런 거 갖고 눈도 깜짝 안 해. 왜냐면 어릴 때부터 하기 때문에 지가 다 판단해. 아이고. 그러니까는 힘든 케이스.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 봐봐.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나오죠. 엄마가 감당하기 어려운 딸내미다. 정답은 그거. 일단 오늘의 주는 그거예요. 엄마 제일 궁금하신 거 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답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해드린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단지 예 관한 문제고 회양이나 대속 문제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아시겠죠? 힘내세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 회양 시키는 것도 솔직히 비용도 많이 들 거고. 사장님! 카메라 끄고 얘기해 주려고. 진짜 엄마네는 단지다, 단지. 왜냐면 단지의 할머니라는 분들은 들어오면은 일단 우리 자손들 명하고 복을 줘요. 명하고 복을 주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나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원 법칙들이 있거든. 근데 만약에 할머니가 잘못되셨다.